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예, 이 사울은요, 용두사미, 즉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과연 사울이 왜 빗나가는지, 어디서 빗나가는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것을 분석해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들 보면요. 10절에 그 이튿날, 즉 다윗만을 계속 생각했던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악령이 힘있게 내렸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령이 힘있게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보호하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즉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깨우치시기에 보혜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령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 악령이 힘있게 내렸고,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대요. 여러분, 정신없이 떠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떤 악한 영이 틈탈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떠든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침묵의 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이 정말 영성을 정말 끊임없이 수련했던 자들이 했던 훈련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떠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침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이롭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어렴풋이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악한 영이 무엇을 타고 들어왔는가? 바로 이 시기심을 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런 죄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12절에 보면은 결국에 이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실은 누가 누굴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부하가 왕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근데 왜 왕이 부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가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또 끝까지 사울과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두려워지는 순간이 다가올 때 사단의 미끼에 걸렸다라는 것을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물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사울이 반응할 때 싸우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은 다윗을 전방에서 후방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내 눈에서 내쫓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시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게 시기심이라는 것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정말 이 수도사들까지도 힘들어했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 다윗을 향한 창을 자신에게 던졌다면 사울이 살아났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시기심을 통해서 들어오고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기심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창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한 문제인 시기심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에 빠지면서 또 시기심에 빠지고 시기심에 빠지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이 사이클들을 우리가 깨워서 바라보게 하시고 뭔가가 두려울 때 이미 미끼에 걸렸음을 알고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향한 창을 자신에게 던졌다면 사울이 살아났을 수 있음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시기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